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보실의 더빙을 맡은 스텔라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무기의 설명란을 보면 그 무기를 한 줄로 간단히 설명하는 문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잘 설명이 되었다 느껴지는 문구가 있는가 하면 뜬구름을 잡아 이해가 안 되는 문구 역시 존재합니다. 토미건의 설명문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토미건의 설명문을 읽어보면 말론 브란도가 이 총을 좋아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말론 브란도가 누구이며 이 총과 어떤 인연이 있길래 배틀그라운드에서 이 사람을 언급하였을까요? 이번 배그 대백과는 말론 브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1950년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1944년 19살의 나이로 영국 배우로 시작하여 1947년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주인공인 스탠리 코왈스키 역으로 열연하여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 인기로 인해 1950년 더 맨에서 주연으로 영화계에 데뷔하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품은 아니며 크게 흥행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1950년 차기작으로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영화화에서 같은 역할로 캐스팅이 되었는데 이 작품이 대박이 나며 일약 스타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기의 정점을 찍는 작품인 워터프론트는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였으며 비평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며 전성기를 구사하게 됩니다. 연기력 워낙 훌륭한 배우였지만 그에 걸맞는 수려한 외모와 언변 그리고 뛰어난 몸매까지 당시의 인기가 어찌나 높았는지 말론 브란도가 영화에서 입었던 옷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인기를 끈 것은 물론이고 스캔들 역시 대단한데 여성은 물론이고 당시에 쟁쟁했던 남성 유명인들과의 관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등 지금 사고로 생각해도 여러모로 파격적인 행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연기했던 역할 역시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동적인 인물을 주로 연기하였으며 실제로 본인 역시 그에 못지않는 인물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그의 인기도 1960년대에 접어들며 급격한 쇠락을 겪는데 본인이 직접 감독하고 주연까지 한 작품인 애꾸는 재기 흥행에 실패하는 것이 기폭제가 되어 하락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기간에 출연한 작품들이 졸작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워낙 드센 성격 탓에 영화 관계자들과의 마찰이 과하여 영화 제작자들이 기피하는 배우 1순위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그를 기적적으로 제2의 전성기로 올려준 작품이 그 유명한 대부입니다. 대부 3부작은 영화 역사에서 한 손에 늘 꼽힐 정도로 대단한 걸작 중의 걸작으로 마피아 영화계의 바이블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말론 브란도는 마피아 가문의 대부인 돈 콜룰레오네 역으로 출연하여 어마어마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40대의 나이에 노년의 대부를 연기했음에도 위화감이 전혀 없으며 고정기를 물고 특유의 어눌하지만 품격 있는 말투와 세밀한 인물 묘사는 그를 메소드 연기의 대명사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의 연기에 기꺼이 박수를 보냈으며 당연하게도 그의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은 말론 브란도에게 가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말론 브란도는 수상을 거부하고 시상식에 엉뚱한 미국 원주민 여성을 내세우는데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가 미국 원주민을 묘사하는 방식에 대한 항의로 이 일은 미국 원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토미건은 마피아 영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만큼 마피아의 상징과도 같은 총으로 이 총에 대해서는 배틀그라운드 속 의외의 디테일들 1편에서 간단하게나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토미건의 설명문은 마피아 영화의 바이블과도 같은 작품인 대부에서 열연한 말론 브란도에 대한 헌사와도 같은 말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말론 브란도가 대부로 인해 마피아 연기의 대명사로 인식이 많이 되지만 정작 마피아 연기는 대부가 유일합니다. 심지어 이 작품에서 토미건의 희생당하는 인물은 말론 브란도가 연기한 돈 콜룰레오네의 아들이니 이 무슨 아이러니함입니까? 말론 브란도는 배우로서의 족적은 영화계에서 영원히 남을 정도로 크고 깊으나 그의 말년은 상당히 불운하며 2004년 향년 80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말론 브란도를 추모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